안녕하세요.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 있긴 하지만 먼저 제 말씀을 먼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지가 만 4주가 됐습니다. 4주가 됐는데요. 처음 2주간 14일간 비우기 디톡스 했었고요. 그 다음 14일간은 채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을 지금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놀랍게 느낀 게 있었는데요. 디톡스가 여기서 구분하는 단순 특수 디톡스 그런 정도의 디톡스 말고 디톡스 하는 동안에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 정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모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캐치했고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디톡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 육체적 디톡스가 중요하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인 디톡스가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와서 첫 번째 안식일 날 양일권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얘기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같이 함께 가자 하는 그 제안이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디톡스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을 여기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디톡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디톡스와 육적인 디톡스는 10%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90%가 영적인 디톡스인데 그 영적인 디톡스라는 것은 디톡스가 독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안 좋다는 건 육체적인 디톡스인 건 이미 너무나 정확히 말씀을 들어서 알았고 영적인 디톡스는 뭔가 했는데 그게 역시 원한이라든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이 활성산소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독소였었던 겁니다. 활성산소 아주 최상의 지독한 활성산소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는 디톡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버려지는 순간 디톡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한 주 전에 가신 그 조권종 장로님, 일렬교 장로님이십니다만 그분은 우리 양일권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1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 힐링 센터를 제가 여러 군데를 섭렵을 했습니다. 뭐 와일드우드라든지 유치파인이라든지 이든밸리 많은 곳을 섭렵했지만 거기서 감히 여길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1인자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 네. 단순 한국이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1인자인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전 세계에서 1인자예요. 여기처럼 하는 데가 슬프게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분명함을 느낍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 네. 저희 형도 몹쓸 병에 걸려 있는데 여기 작년부터 여기를 원하는 걸 권했는데 못 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아주 사력을 다해서라도 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이 디톡스를 육체적 디톡스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디톡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는 그 정신이
바로 영적인 디톡스라는 이 지상 최대의 결론을 여기 백투에덴이 아니었으면 어디서 감히 확인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그 은총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아, 제 참고로 제가 몸 상태는 여기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건선으로 오래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건선.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원래 건선은 불치병이라 그래요. 건선, 아토피 이런 게 다 그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질환이라 그럽니다.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인데 아무튼 그 병은 낫지 않는 걸로 유명한 병입니다. 건선도 못지않게 안 났어요. 난 머리 발끝까지 심한 중증 건선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니까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안 났죠. 안 났으면 이제 산재 처리해가지고 비싼 주사약으로 최종 개발한 약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하면은 좀 치료가 될 것이다. 물론 치료는 외형적으로는 억제시킵니다. 그런데 피는 조금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주사를 한 1년간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기 전에 주사 맞은 후에 피 검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도 피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깨끗해지진 않았는데 외부적 증세는 없어집니다. 유전자 변이시키는 특수한 약이 한 3, 4년 전에 개발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혀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외형으로는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는 갖는다 그래요. 한 대 맞는데 수백만 원 합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약이에요. 1년간 맞으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약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효소식이 좋을 것이다. 이 정도는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던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일부고 실은 그보다 더 큰 병이 나한테는 있었던 건 압니다. 단지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건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기피하는 심정으로 피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있다면 제가 그 전립선 암을 중증으로 앓고 있었던 거예요. 소변을 거의 못 봤습니다. 소변 한번 보는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데서 오는 통증도 있었고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할 수도 없었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 고민했었죠. 그것뿐만은 아니고 최근에 한 3, 4개월 전부터 그 악성 궤양으로 시작한 그 구강 궤양이 있었는데 그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파달만큼 자랐어요. 내가 바늘로 찔러보기도 하고 혼자 여기 와서도 이게 여러 가지 판단해볼 때 암의 성질하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강암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죠. 물론 병원에서 뭐 생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조직검사를 안 했었지만 그건 뭐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암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주간 여기식 그 특수한 그 비우기, 그 다음에 여기식 영적 비우기가 첫 주부터 이루어져서 시작해서 3주가 흘렀을 때 제도 놀랐습니다. 그 구강암이 자취를 감췄어요. 사라졌습니다. 네. Same time. 같은 순간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하는데 제가 청년 시기에 눕은 식으로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번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가 방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 혼자 제발 아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건 감히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어떤 다른 뭐 말씀을 경험담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제 체험을 바로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정확히 22일 걸렸습니다. 그 두 암이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췄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역시 디톡스를 총체적으로, 즉 영적인 활성화 산소를 없애기 위한 영적인 항산화제 플러스 이제 육적인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이두 개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끝내는구나. 그러니까 암은 자취를 감추더라는 겁니다. 두 군데 이상, 그왜 이상이란 말을 쓰냐면 내가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어디로 어떻게 전이되어 있었는지 알수 없어요. 하나 또 확인한 거는 여기 오기 전에 마침 내가 그 T검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와서 바로 하니까 결과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 피검사에서는 피가 아주 깨끗해졌다는 A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역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고 그 영적인 디톡스를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반드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6일 안식일, 여기 와서 맞이하는 첫 안식일, 양일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그 주제가 예수님의 말씀 중,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 2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예수님이 죽게 되기 위해서 팔려가는 순간 직전입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난 난생 처음 예수님을 봤습니다. 난 예수님 누가 뭐 신내림 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뭐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을 도무지 나는 인정할 수도 실감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날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설교에 집착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묘사하신 대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얼굴이 거기 보여요. 처음으로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눈물이 거칠을 쓸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설교 시간에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나이가 한국 나이 50, 68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은 처음 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그 눈물을 흘린 2주 후 제 몸에 있는 모든 그 면역 질환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을 말합니다. 면역 질환이나 그 암은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난 구강암도 있었고 전립선암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흘린 눈물의 치료였었나 하는 그 말에 대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